오늘은 걸어 가니? Do they walk to the park? Do they walk to the park?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궁금한 게왜 are they walk 하면 왜안 되는지, 그 다음에 does they walk 하면 왜안 되는지, are they walk도 틀렸고 does they walk도 틀렸는데, 일단 각각 틀린 이유가 다른데 are they walk 하면 왜안 돼요? 그렇지. 하다시죠. 이 속에 두가 들어있는데 비동사 네가 왜 나와? 오, 그만. Does they walk 하면 왜안 돼요? 그렇지. they가 아니고 뭐일 때야, 이건. they가 아니고, 그렇지. he, she, it일 때 쓰는 거죠, 이거. 그렇죠. Does he walk? Does she walk? Does it walk? 하는 거지. Does they walk? 아니죠. 오, 최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아. 그렇지. No, they don't walk.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그러니까 자, 그들이 걷는다는 they walk죠. 그러면 그들이 걷는다 they walk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걷지 않는다가 된다? not을 넣어야 되죠. 근데 얘가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 아니면 누구랑 결혼을 해야 돼?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이 속에 들어있던 두랑 결혼해서 뭐가 돼야 돼? 그렇죠.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전부 다. 오케이. 계속해서 또 물어봐요. 그렇지, 채연. 정리해서 뭐라고? 그렇지. Where 다음에 묻는 말 와야지, 그렇죠?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오케이, 그랬더니 빵집으로 걸어가던데. 베리 굿. 그렇죠. 누가 뭐 한다? They walk to the bakery. They walk to the bakery. 베리 굿. 계속해서 그는 누구니? Who is he? 그렇지. Who is he? 그랬더니 우리 삼촌인데. 그렇죠. He is my uncle. He is my uncle. 자, my uncle은 my가 이런 나의란 뜻이고 uncle이 삼촌이니까 나의 삼촌이란 뜻이고, 나의 삼촌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누구? 우리 삼촌. 누구? 우리 삼촌. 그렇죠. 그럼 영어라면 my uncl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누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지. 그러니까 my uncle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o 하고 나서 이제 he is가 그냥 오면 안 되지. he is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he is를 뭐로 바꿔서 여기 오면 돼? who? 그렇지. 방금 봤던 문장이지, 이거. Who is he? 했더니 he is my uncle. 우리 삼촌이에요. 오케이.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오케이. 자, 이거는 you는 너란 뜻이고요. 여기에 눈치 붙여봐도 너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방금 채연이가 말했던 문장은 전혀 묻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일단 이 말은 언제, 어디서,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이렇게 들어있나요? 여섯 가지 질문이 들어있는 건가요? 그쵸, 들어있죠.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렇지. Who? Who is he는 그는 누구니? 여기는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자, 채워 잘 봐. 그가 좋아한다를 그가 좋아하니로 바꾸는 거야.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라는 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Who? 자, 보자. 형, 같이 해보자. 그가 좋아한다는 말을 뭐로 바꿔왔냐? 그가, 여기 있지. 그가 좋아하니? 로 바꾸는 거야. 그럼 그가 좋아한다가 뭐야? 그가 좋아한다. Who는 누구란 뜻인데, 그가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Who가 필요한가요? 이게 뭐야, 영어로? He, 이거는. 그러면 그가 좋아한다가 뭐겠어? 자, He like, 일것 같은데 He like 하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어. 그렇지. He likes. 왜 He like가 아니고 왜 He likes냐면 like가 좋아하다라는 하다시인데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do가 들어있는데 여긴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왜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좋아한다가 뭐예요? He likes. 그러면 He likes를 뭐 바꿔주면 선생님 이제 다 가르쳐줬어 재현한테. 자, 그러면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방금 채연이가 말한 문장은 전혀 묻는 느낌이 안 들지. 자, 그가 좋아한다. 다시 그가 좋아한다가 뭐야? He likes.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he likes야. he likes를 묻는 느낌이 들게 고친 거야. 들게 고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 Who does he like? 오케이, 이런 거 가르쳐줬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does he like? He likes. 그가 좋아한다. He likes였어. 그러면 이거는 요 끝에 he likes 뒤에는 마침표야? 물음표야? 난 이걸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 He likes가 묻는 느낌 들어? 묻지 않는 느낌 들어? 그러면 요 끝에는 물음표, he likes 뒤에 마침표야, 물음표야? 그렇죠, 마침표죠. 근데 나는, 저, 마침표 찍고 싶은 게 아니고 물음표 찍고 싶어.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었는데, does가 숨어 있었는데, does를 he 앞으로 보내서, does he? Do you? Today? 하면 뭐 하는 느낌 든다? 묻는 느낌 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그랬더니 Okay, he like 하면 그렇지 He likes you라 했어 다시 does가 들어가야지 이 속엔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있죠 He likes you. Okay, 계속해서 그녀가 그 책을 읽나요? 오케이, 방금 채연이가 말한 문장은 묻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묻는 느낌이 안 든다니까? She reads가 어떻게 묻는 느낌이 들어? She는 그녀고, read는 읽다인데, she reads, 이러면 그녀가 읽는다지. She is 걔 묻는 느낌 안 든다니까?
그냥 묻는 느낌 안 들어. 계속해서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재현이. 지금 채연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She 뭐라고? She likes. Read the DS. She reads the book. The book. 그래, 계속 똑같이 이걸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계속 똑같이 묻는 느낌이 안 든다고 얘기하고 있어. 조용히 해. 'She reads'는 누가다야? 누가 봐도 누가다야? 누가 'she'가 뭐 한다 붙여놨잖아. 이게 어떻게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뜻이야? 누가 뭐 한다지? 'She reads the book'은 그녀가 그 책을 읽는다야. 근데 네 눈에 지금 보이는 거 그녀가 그 책을 읽니라고 묻는 말이야. 그러니까 채연이가 전에 선생님이 동영상 보고 공부하라고 했던 거를 뭐. 잘안 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거를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럼 다른 친구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잠깐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